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모든 국가의 은행들은 오는 2014년까지 ECB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ECB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기금들이 문제 은행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은행 동맹과 재정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말까지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방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펀드 최강자인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ECB의 추가적인 개입은 시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정으로 단기적인 시장 상승세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유럽 주변국 경제 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후로는 유럽 주변국들의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주변국과 핵심국 간의 경제성장 격차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오니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리차드 슐렌더는 미국 연준이 만약 3차 양적 완화을 발표한다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회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며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운명의 날이 될 12일에 집중된 이벤트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ESM 합헌 여부 판결이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 시간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경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 및 신재정 협약 관련된 합헌 여부 판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전주 22에서 결의되었던 이제 OMT 즉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 기본 전제가 됐던 사안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재정 위기국의 EFSF나 ESM의 사전 구제금융 신청임을 상기해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을 위헌으로 판결을 내린다라면은 최근 1년의 어떤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책과 조치들을 뒤엎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OMT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유로존 내에 돈을 풀 수 있는 시작점 역시 12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면은 유로존과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12일에 어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던 부분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ESM은 합헌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QE3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살펴봤지만 내년 초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9월 FOMC에서 QE3 가능성 얼마라고 보십니까? 예, 그 연이어지는 금주의 대형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이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 QE3, 즉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될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FOMC에서 QE3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31일 그 직선물 미팅에서 FRB의 버냉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고 그 덕분에 현재 어떤 경제 지표 호조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어려운 고용 시장으로 인해 어떤 경제 전반의 개선세가 매우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힌트를 시장에 좀 던진 바가 있습니다. 전주 금요일에 일단은 그 8월 미국 고용지표들이 연이어 발표가 됐었습니다. 실업률 경우에는 전월 8.3% 대비해서 소폭 개선된 한 8.1% 나타냈었지만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 경우에는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 고용시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한 어떤 소비와 그리고 산업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상기해 본다라면은 이번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서 QE3가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면은 전주 발표됐던 OMT와 더불어 어떤 강력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13일 장서부터는 정책 랠리 또는 안도 랠리 연장이 충분히 가시화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애플이 12일에 신제품을 공개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는 13일 새벽 2시경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 5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삼성전자와 치열한 소송 공방을 벌이는 중이고, 또 스티브 잡스 사후에 공식적으로 연작 시리즈물로는 처음으로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뭐 물론 이제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목업 시제품과 그리고 제품 포장재 등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 아이폰 5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기계적 특징 등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전작과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LTE나 NFC 지원 여부도 이미 뭐 우리나라 제품과 같은 이제 경쟁 제품 등에서 일반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혁신 포인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경우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한 3천 명 이상이 선불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이 일단 애플은 등을 돌리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5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그 iOS 6 버전을 이제 일반 컴퓨팅 환경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진일보한 어떤 음성인식 기술이 이제 제시될 걸로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좀 호평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그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어떤 애플 밸류체인 전반에는 충분한 어떤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어떤 삼성전자 스마트 모바일 기기 밸류체인 쪽에 어떤 약세 탈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상기 언급했던 이제 금주 예. 굵직한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각은 이제 13일 목요일 증시부터입니다. 따라서 오후장 역시에도 그 해당 사안들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해석들이 이제 맞서면서 어떤 매매 주체별로는 관망 심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관망 심리에다가 또 이제 말라붙어버릴 대로 말라버린 어떤 대금 수준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기관권 매물출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매수 좀 임하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 경우라면은 앞서 언급했던 주요 이벤트들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틈새적인 아이디어로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11월 출시 기대했다는 어떤 호재에 예상되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거기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틈새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